10월 2일 수요일 생생정보통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30분 지나고 있는데요. 자, 첫 코너 부부탐구생활 1000명에게 묻는다 준비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부싸움이요, 남편과 아내의 생각의 차이에서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갈등의 골이 이 비단 부부만의 문제에서 비롯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제작진이 철저하게 저를 위해서 준비한 시간이 아닌가 잘 싶습니다. 보세요. 네. 부부가 살다가요, 싸움을 하면서 이혼을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중에서 이제 고부간의 갈등으로 그렇지.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이제 가운데 껴있는 남편의 역할, 대처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잘 배워요. 잘 배우려고 각오를 하고 나왔습니다. 네. 부부탐구생활 1000명에게 묻는다. 자, 오늘은요, 이 남편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서로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남편과 아내. 대한민국 부부생활의 적신. 달라다 너무 다른 서로의 속마음을 허심탄회하게 파헤쳐보는 부부탐구생활 1000명에게 묻는다. 아무리 잘해도 시댁은 시댁이잖아, 그죠? 중간에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같이 살면 싸울 것 같아서 저희는 따로 살아요. 중간에는 남자들은 엄청 힘들죠. 이번 주 주제는 고부 갈등에 대처하는 남편의 자세. 며느리가 여든이 넘은 시어머니를 살해하는 범죄가 벌어졌습니다. 매년 고부 갈등으로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는 애인 뭐 안 보고 말지 할 수가 없는 관계란 말이에요. 괴롭고 힘들지만 억지로 참고 참고 계속 보고 보다가 그게 적절하게 해소가 안 된다면은 그러면 이거는 아주 극단적인 충돌 형태로도 갈 수가 있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렇다면 대한민국 부부들은 고부 갈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기혼 남녀 1000명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육아에 간섭하는 거? 어머니 약간 엄청 깔끔하신 성격이시고 긍정관계도 있고 뭐 왜 너는 이렇게 해놓고 사냐 뭐 어쩌고 저쩌고 간섭 3위 바로 며느리의 사회생활에 대한 이해도 부족 남편에 대한 지나친 이유 강요가 2위 그렇다면 대망의 1위 자리를 차지한 고부 갈등은 무엇일까요? 옷차림이 이게 뭐니? 간섭이죠 간섭 네? 결혼한 여자가 치마가 너무 짧잖니 얼른 갈아입어. 바로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과 잔소리가 28%의 표를 획득하며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고부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이유 비단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의견 차이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아내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두 사람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남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나들 어쩌라고. 나도 중간에서 미치겠거든? 무조건 제 편 들어주는 게 제일 좋지. 부모님 좀 편 들어드리고 저하고 어머니 관계에서 빠지라고. 남편은 내 편을 들어줘야 한다. 아니다, 시어머님 편을 들어야 한다. 둘 다 싫다, 그냥 빠져 있었으면 좋겠다. 과연 올바른 대처법은? 그래서 실제로 고부 갈등 상황에 처했을 때 남편들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실험 카메라를 준비했습니다. 외식을 핑계로 부자를 속이고 실험 카메라 장사로 온 부부들. 첫 번째 팀은 시어머니와 아내가 남편을 속이기로 했습니다.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네, 실험 카메라 재밌어요. 안녕하세요. 결혼 5년 차 아직 아이가 없는 부부에게 시어머니가 임신을 재촉한다면? 신랑과 제가 일심 동체니까 제 편을 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지금 이런 계기를 통해서 말이라도 엄마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벌써부터 신경전이요. 벌써부터. 남편이 시어머니와 아내 중 누구의 편을 들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 오늘 왜 이렇게 예쁘게 왔어? 응? 아저씨 갔어? 아니 주윤이가 예쁘게 하고 오라고 했잖아. 아니 엄마가 한 말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고 애기 문제. 빨리 얘기를 해야 되잖아. 안 되면 그래서 엄마가 이제 이 약을 한번 먹어봐. 약을? 이 약을 한번 먹어봐. 약 한번 약 사봐. 이거 유명한 한의원 제품인데 3개월만 먹으면은 남편 표정 봐요. 벌써 좀 진맥 안 보고 막 하면 안 되는데 진맥 보나마나 유명한 하이원에서 좋은 약도 다 들어가서 지금 보니까 점점 굳어가는 남편의 얼굴. 이때 며느리의 반격. 평소에도 말도 안 하시다가 어떻게 할 거야?